뭘 넣으시는 거예요? 지푸라기? 어? 지푸라기라고요? 얘가 고가나물이죠? 뭐죠? 집산나물? 염장에 놓고 쓰시나 보다. 아, 나물도 공개했어요? 네. 근데 건나물도 많이 먹잖아요. 말렸다가. 우와. 오. 진짜 무슨 지푸라기나 면. 마른 면처럼 생겼네. 저희 여기 양평에서는 쑥새라고 하는데 보통 쑥막이라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벌써 날씨가 따뜻해지면 얘네들이 빨개져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금에다가 제철에 염장을 해놓고 사계절 다 드시게끔 그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어머님이 예, 고소하신 방법이죠. 아주 연합가가 풍부한 거예요. 그 뿌리에다가 쓴맛이 얘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으로도 많이 쓰여요. 낯슴, 그냥 쓴박이잖아. 어머. 보라지 너무 맛있고, 고사리, 고기들. 기름나물 너무 맛있죠.